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젊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예배자들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분인데요. 예전에 세계 우역센터 총재이셨던 이희돈 장로님. 이분이 2001년도 뉴욕에서 9.11 테러가 있었을 때, 그 당시 이분이 근무하셨던 직장이 그 테러를 당했던 쌍둥이 빌딩, 세계 우역센터 빌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나? 그가 이제 출근하던 길에 속이 좀안 좋으셨답니다. 그래서 가던 길에 중간에 다른 데 들려서 볼일을 보다가 그만 출근이 좀 늦어졌는데, 그 찰나에 우리가 아는 그 참혹한 테러가 있었던 것이죠. 기적적으로 살아났답니다. 그때 본능적으로 들었던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살려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살리셨을까?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나를 살리신 분이 있다는 것이고, 날 살리신 분이 계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이겠죠. 그것은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그런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그 일에 지금 초점을 맞추어서 살고 계시나요? 요즘 청년들의 삶을 보면 참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우리 사회가 속도도 매우 빠르고 경쟁도 심하고 또 그렇게 살지 않으면 뒤처질 수도 있고 불안함도 있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사는 중에 우리가 한 가지는 꼭 점검을 해야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분주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한 삶인가, 아니면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삶인가? 세상에선 몸값이 참 높은 사람이 더 많은 기회와 또 자유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결혼정보회사에서 직업별로 등급표를 매긴 표를 보았습니다. 목사는 몇 등급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찾아도 등급이 없더라고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세상을 초월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해석은 자유니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너의 직업이 뭔지, 또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널 어떻게 평가하는지로 인하여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 보라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중요해 보이고 싶고 또 비중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정말 목적 없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하는 것을, 그토록 바라던 것을 이루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리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도, 그 정상에 올라도 기쁨은 단 한순간이고 내려갈 일만 남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꼭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죠. 오히려 허무함과 공허함만 남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아는 세상 모든 일과 세상 만사가 다 헛된 일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헛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를 살리신 분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영원한 소명인 것이죠. 오늘 포커스 온 2주차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청년들이
이 부르심에 관하여서 내 삶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관심과 고민이 참 많으실 거예요. 먼저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좀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아마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나 뭐 청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 목회자나 뭐 선교사나 그런 특별한 사명을 받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쉬울 것 같아요. 나는 그런 부르심은 진짜 부담스러워. 내가 하나님의 부름 받으면 그동안 내가 준비하고 공부했던 거 포기하는 거 진짜 아까울 것 같아. 나는 그런 부르심에 엮이기도 싫어. 이런 생각하는 분 분명 있으실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어릴 때부터 모범생으로 자라서 참 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들어가긴 직장에 들어가서 잘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목회자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봐도 신앙의 표본처럼 여겨졌던 부모님이 만류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 되는 게 너무 아깝다고. 근데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나요? 결국에 신학대학원 입학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때 부모님이 정말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그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얘야, 우리가 너 예수 잘 믿으랬지? 누가 예수처럼 살라고 했니? 여러분 이 마음이 참 두려운 마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주를 위해 무언가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그 마음 보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그 아들이 아깝다 여기시진 않을까 두려운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부르심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부르심이 뭘까요? 아마 젊은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나 이번에 콜링 받았어. 뭐 나 이번에 특별 사역팀으로 혹은 뭐 또래지기로 콜링 받았어. 교회가 사람 보는 눈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부르심, 콜링 특징이 뭐죠? 부르심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부르심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부를 수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끌려가서 하는 것도 부르심이 아니에요. 고든 맥도날드가 세상에는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의욕에 이끌려가는 자가 있다고 했는데 부르심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청지기인 거예요. 부름을 받은 자니까.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목적의식이 있고 정말 어떤 형편에도 일관된 헌신을 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반대로 의욕에 이끌려 사는 자, 그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자기 만족에 떠밀려서 살아가는, 뭐 부름 받은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 요한이라면 이 의욕에 이끌린 자는 그 다윗과 엮여있었던 사울왕과 같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부르심은 내가 뭘 먹고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에 관한 게 아니라 내가 왜 살아가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에 관한 것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부르심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참 좋은 길잡이가 되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우리가 요즘에 새벽 예배 시간마다 모세오경 말씀을 읽고 있죠. 민수기까지 왔는데 자연스럽게 저도 이렇게 모세오경을 읽어가면서 모세의 일생을 한번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었는데 그게 바로 그는 철저히 부르심에 의해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3장은 유명한 말씀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처음 인생의 40년은 나일강가에서 건진받은 이후로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 그 이후의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너무 대비가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가 어느 날 애굽 왕실에 있을 때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이 애굽인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고 분을 못 참고 그 애굽인 한 명 친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광야로 도피해서 40년을 살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의 처지가 어땠을까요? 분명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못하는 일 하나 없었을 겁니다. 그에 반해 광야에서 그가 했던 일은요 고작 양치는 일 하나였어요. 얼마나 무기력하고 자기 존재가 얼마나 초라하게 여겨졌을까요? 양만 쳤으니까. 그래도 광야 40년 동안
그거 한 가지는 철저히 배우고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정말 잊혀진 존재, 정말 한없이 작고 초라한 존재이구나. 깨달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늘 다니던 미디안 광야의 호렙산 지나던 길에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뭐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질 않는, 나무가 타질 않는 것을 봅니다. 너무 신기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4절 중반절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건 진짜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왜요? 그 모세 80인생 중에 이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날이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세야 모세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왜 특별한가? 여러분 모세가 애굽 왕실에 있었을 땐 그의 이름은 정말 선망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셀럽이니까 명성이 엄청났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알고 그의 이름이 불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의 모세는 그 누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겠으며 누가 그의 이름을 알아줄 수 있었을까? 그는 철저히 무명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잊혀졌다 생각했던 자신에게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다정하게 불러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부르심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많은 길을 찾아 헤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처음 시작은 출발점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소중하다 여기시고 나를 너무 가치 있게 여기시고 나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걸 다 일일이 기록하셨을까? 우리는 성경 통독하다가 족보가 나오면 실례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넘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록하신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그 주의 백성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있다면 죄송합니다.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내 이름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를 정확히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놀라운 부르심이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너무나 놀라운 부르심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이름이 불려지게 하신 분이세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요즘 세상에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게 참 부담되는 일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누가 물어보기 전까지는 말하지 않고 감추고 부담스러운 일이라 여길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그리스도만큼 가치 있는 자로 여겨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그 아들에게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그 아들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나도 똑같은 자격으로 존귀하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대단한 일,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그저 그 아들과 같이 나를 존귀하다 하시고 세상 가장 가치 있는 자로 여겨주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켄 시게마츠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일본인입니다. 캐나다에서 목회하신 분인데 이분이 지은 예수를 입는 시간이란 책에 그 아내 사모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아내의 어머니 장모님이 그 아내분을 임신했을 때
이미 딸 언니가 한 명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장인어른 되는 분이 아들을 너무도 원했었대요. 그런데 출산하고 보니 또 딸이어서 실망감이 너무 컸었고, 그리고 그 당시 일본 사회의 문화가 남자들은 사회생활하고 일이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집안을 잘 돌보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내가 아빠는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자격지심과 열등감 가운데 어린 시절부터 자라났대요. 그런데 그렇게 자라서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 후에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너는 이삭이야. 너는 이삭이야.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이삭이 나오는 그 말씀을 쭉 찾아서 읽어갔대요. 여러분, 이삭이 누구의 자녀이죠? 수십 년 동안 자녀를 갖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사례가 그토록 기다렸던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 아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를 알게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내내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얘야, 너는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약속의 자녀야. 그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얼마 후에 성경을 또 계속해서 읽어나가다가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씀 한 구절을 발견하는데,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처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인정하시고 받아주셨다는 이 말씀 앞에 그녀가 꼬꾸라집니다. 그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완벽하신 그분께 정말 더없이 소중한 자이고 자기 아들처럼 사랑받고 존귀하다 일컬음 받는 자였구나. 그래서 그날 이후로 어떻게든 자기 존재를 증명해 보려는 강박관념 다 벗어버리고 그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고 은혜의 자녀이구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완전히 새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꼭 그런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세상에서 무언가가 되어도 감사이고 아니어도 감사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그런 자녀인데 우리가 무언가 되려고 하면 끝없이 흔들리고 공허함만 남을 거예요. 왜? 내가 되고 싶은 게 계속해서 바뀌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들,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그들은 정말 역사에 남을 엄청난 사람들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무언가가 되려고 한 적 한 번도 없던 사람이에요. 내가 나중에 무엇이 되어 있을까 생각한 적, 의심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저 날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맡겨주신 삶을 하루하루 충성을 다해 살아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너무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스스로 초라하게 여겼던 작은 삶의 부분까지도 다 재활용해서 사용을 하셨던 겁니다.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미디안 광야 40년 세월이 우리가 볼 땐 참 허송 세월인 것 같고 아깝다 여겨지지만, 여러분, 모세에게 그 40년 없었으면 우리가 하는 그 모세도 없습니다. 모세를 경험하지 못한, 광야를 경험하지 못한 모세는 절대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던 것이에요. 그가 먼저 40년 광야길을 걸었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가 초행길인 그들을 정말 그래도 앞장서서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훈련받을 수 있었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엄청 불평하죠. 애굽으로 막 돌아가고 싶다. 근데 만약에 모세가 애굽 왕실에서 곧바로 출애굽을 했었으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애굽으로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없는 형편 중에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살아남는 법을 배우게 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던 준비가 뭔지 아세요?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히 무명한 자로 살면서 깨지고 낮아지고 구르면서 고생하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이구나, 철저히 인정하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마이클 오 선교사님, 일부 예배 때 유목사님 설교 중에서 나와서 너무 깜짝 놀랐었는데 집에 가서 일부 예배 설교도 꼭 들어보십시오. 한국에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입니다. 근데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는 아이비리그에서 받은 학위만 다섯 개가 되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죠. 근데 그의 가족들 뭐 다 합치면 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곳에서 받은 학위가 15개가 되는 그런 가문에서 자랐어요. 모두가 그는 분명히 세상에서 쓰임받을 제목이다 주목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눈이 열려요. 아, 내가 그토록 바랬던 세상의 부귀영화, 성공, 명예, 인기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있구나.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가 지금은 세계적인 복음주의 단체인 국제 로잔 운동의 총재가 되었어요.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동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가 전 세계 강단에 서서 무엇을 간증할까요? 여러분, 아이비리그는 나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뭐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지혜를 구하세요, 이런 간증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인생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다. 얼마나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유명 인사가 되느냐에 관한 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인생, 그것은 보잘것없고 가치없고 의미없고 대책없는 인생이라는 게 아니라 아무 소망 없는 내가 아닌 전능하신 주께서 이끄시는 삶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가 지은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게 세상에선 좀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게 내 가치가 떨어진다 여기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약하면 하나님도 날 쓰지 못하실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이유는 내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강하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경험, 내가 너무 또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마음껏 일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 광야에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생각하면서 슬플 때도 있었겠지만 나중에 지나놓고 볼 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최적의 상태로 내가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구나, 여러분 깨달았을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아, 나는 하는 일마다 다 꼬이는 것 같고, 아, 뭘 해도 난 잘 안 되고, 아, 지긋지긋한 이 기다림을 언제 끝나야 할지, 내가 지금 인생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끝없이 회의감을 갖고 낙심하고 있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 힘 빼고 있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희망까지 다 깨뜨려버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때를 허락하신 것일 수 있어요. 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려고, 주님 한 분만 단단히 붙들게 하시려고, 주님 나를 통해 간절히 하게 원하시는 인생의 사명이 있으시니까요. 여러분, 앞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희돈 장로님 기적적으로 살아났을 때 했던 질문, 하나님 날 왜 살리셨을까? 하나님 날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정말 우리에게 그게 무엇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 모든 일을 다 감당하라고 하신 적 없으세요. 우리는요,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시간도 제약이 있고요, 능력의 한계도 있고요,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와 기질과 삶의 형편과 경험을 다 맞춤형으로 주신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이 감당하기 원하는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의 사명이 무엇이었죠?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나님 사명 맡기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 수 있도록 그 안내자, 전달자의 역할을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거죠.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특별한 사명이고 너무나 귀한 사명이지만 그거 아세요? 이 사명은요, 역사 이래 옷에 딱 한 사람에게만 주어졌던 사명이에요. 이 말은 태초부터 날 계획하시고 날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만 하기 원하시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 혹 주목받지 못하고 또 누구 하나 내 이름을 알아주지 못하는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이에요. 에릭 리델, 아마 여러분 아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1924년도 파리올림픽에서 그는 가장 유력한 남자 100m 달리기 금메달 후보였죠. 그런데 결승전이 주일날 열린다는 이유 때문에 그거 포기하고 주변에서 너무 아까우니까 400m라도 나가라 말, 그렇게 등 떠밀려 나가서 세계 신기록 세워서 400m 금메달 땄던,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엄청난 신앙적인 결단과 그가 400m에서 금메달 딴 걸 하나님의 영광이다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난 영광은 올림픽 이후에 그의 삶에 펼쳐졌어요. 그가 정말 미련 없이 육상계를 다 떠납니다. 뭐 명예, 부, 권력 다 포기하고 떠나요. 뭘 했나? 중국으로 선교를 갑니다. 그런데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가 중국에서 살았던 하루하루의 삶이 올림픽 결승전 뛰었던 삶보다 더 전력질주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딜 가나 다른 사람들 화평하게 하는 자였고 시도 때도 없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는 곳에선 사랑해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 그것을 싸매어주는 사명을 감당했었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인들이 포로 수용소에 외국인들을 가두었을 때 모두가 다 예민하고 그 각박한 곳에서 그는 언제나 항상 양보했고 또 항상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다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을 불러다가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인정을 받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가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중국에서 전쟁이 있고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중에도 중국 떠나지 않고 결국엔 포로 수용소에서 뇌종양에 걸려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죠? 그가 올림픽 금메달 따고 미련 없이 다 접고 중국 떠나려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떠나려냐고. 그때마다 일관되게 말했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중국을 위해 지으셨다 믿기 때문입니다. 사명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사명이 있으십니까? 내가 평생에 내가 정말 죽지 않고 살아서 내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감당할 그 사명이요. 아직 그 길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찾고 있는 중이라면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세상 누구보다 존귀하다 하시고 지금도 나를 부르고 계신 그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은 반드시 그 길을 알려주실 겁니다. 혹 내가 인생을 방황하고 그 사명관 지금 아예 정 빗나가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 반드시 나를 제자리로 돌리셔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가운데 나를 세우실 것이에요. 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20대 후반에 신촌에 있는 한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공동체가 큰 부흥을 경험을 했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땐 제가 준비도 잘 안 돼 있었고 미숙함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아유, 어린 전도사가 이런 사역을 하네 칭찬할 때마다
입으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내가 다 가로챘었어요. 어떻게든 사역의 열매와 결과로 나를 입증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사역의 동기였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랐어요. 아내만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그날 그 사역 가운데 아 내가 그동안 달려왔던 이 길이 나는 정말 옳은 길을 걷고 있다 여겼는데 그게 아니고 다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저에게 찾아왔던 충격, 허망함, 상실감 그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아 내가 정말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게 맞는가? 고작 이런 사역 하나 때문에 내 영적인 상태나 내 마음이 이런데 내가 평생의 이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내적인 씨름을 오래 하다가 결국엔 사역 내려놓고 마치 모세가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피했던 것처럼 목사 안수 과정까지 다 포기하고 호주 멜번으로 떠났어요. 호주에서 사는 동안 제 삶 진짜 광야 같았습니다. 명분은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말은 해야 하니 영어 공부하고 이후에 유학까지 생각한다 했지만 그래서 정신없이 공부했지만 제 마음속 한구석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의 길로 부르신 게 맞나? 도대체 하나님 나를 통해 뭘 하기 원하시는 거지? 아니 하나님이 내 삶을 신실하게 이끌고 계신 것이 맞나? 하나님께 내 삶의 부르심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컨펌 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강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마음 깊숙한 곳엔 아 이런 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거야. 아 그렇게 2년 동안 그렇게 철저히 실패했는데 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어? 하나님도 이런 나는 싫으실 거야. 이 마음이 너무도 강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제가 다녔던 출석했던 교회에서 한국에서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3일 동안 부흥회를 했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을 지으셨던 박미래 목사님이란 분인데 첫날 집회 마치고 이제 원하는 분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준다고 광고가 있어서 저도 기도를 너무 받고 싶고 정말 하나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줄에 섰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청년들이 남아서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 나눌 겨를도 없이 그냥 앞에서만 기도받고 기도만 받고 이렇게 끝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제 순서가 됐죠. 앞에 섰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한참을 눈 감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같이 서가지고 한참을 말 안 하시더니 갑자기 저를 툭툭 치세요. 그리고 저에게 말을 거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님, 형제는 다른 길 가지 말고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은사 사명 주셨어요. 말씀을 전하는 걸로 무언가 되려는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의 풍성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을 주셨어요.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을 그 이전까지 만난 적도 없고 제 고민을 나눠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그 대화가 그날 그 기도의 시간이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것처럼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어요. 지금도 어쭙지 않은 목사고 부족함 한없이 많은 목사인데 그럼에도 나를 통해 하나님 감당할 사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음도 감사했지만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포기 하나님 나도 쓰시지 못할 거야. 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포기하셨을 거야. 그렇게 눌려있던 저에게 아니야 내가 너를 불렀고 나는 너와 평생 그 길을 함께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영적인 방황을 완전히 끝내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던 지난 한 주간 그 사명과 부르심을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동체의 한 형제의 죽음과 장례를 치르면서 다시 한번 그 사명 앞에 세우셨어요. 하나님 그의 숨은 거두어 가셨는데 내 호흡은 남겨두셨으니 날 살리신 목적 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을 그저 덤으로 받은 인생이니 생명 다해 감당하길 바라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다시 한번 저에게 붙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 나를 통해 하기 원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사명과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여도 그건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음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단하다 여기는 사명 받았던 모세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또 한 사람의 미디안 광야길 걷고 있는 것 같은 모세, 그 한 사람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세요.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나의 부르심이 무엇이지? 내가 평생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지? 내 형편과 내 모습과 내 배경을 볼 땐 안 될 것 같아. 스스로 한계를 그어버린 그 한 사람을 반드시 찾아가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정직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정직하게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평생을 붙들고 살아갈 사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나를 통해 오직 주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으신 그 삶의 자리로 놀랍게 세우시며 그리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에요. 바라기는 이 놀라운 부르심을 확신하고 청년의 때에 방황하지 않고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우리 시간 두 번에 나눠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미디안 광야에서 잊혀지고 초라하고 스스로 작다 여기는 인생을 살고 있는 모세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를 통해 뭘 하기 원하실까? 내가 이런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낙심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존재 자체를 부르신 부르심임을 정말 믿으며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너가 무엇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그저 내 사랑하는 자녀고 내 아들이고 딸이야. 말씀하신 그 부르심과 음성 앞에 잠잠히 나아가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그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나를 세상 가장 사랑하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가장 존귀하다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그 놀라운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그 음성이 시간 내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 말씀하소서. 오 하나님 말씀하소서. 우리를 존귀하다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들보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무엇이 되지 않아도 오 세상에서 이름을 하나님 알리지 않아도 하나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시고 하나님 백성부터 날 읽으시면 날 부르신 하나님이심을 온전한 믿음으로 취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심령의 낙담과 오 하나님 너무나 말할 수 없는 낙심과 오 하나님 무슨 가운데 네가 있다면 일으키소서. 하나님 그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오 하나님 그 음성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사랑을 하느라 나의 사랑을 따라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심판을 나아가게 하소서. 오 하나님 날 보게 하소서. 오 하나님 나의 구해 하소서. 그분의 심판을 나아가는 내가 이 시간 되게 부르시게 하옵시다.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한 가지 더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평생에 붙잡고 살아갈 하나님의 그 사명 그 부르심이 환히 보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명 내게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통해 세상이 주의 영광을 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 한 분만 존귀케 하는 하나님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년들 원하지 못하소서. 원하는 이불이신 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날 사랑합니다. 평생의 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원하는 주의 그 부르심 가운데 숨기길 원합니다. 원하는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게 하소서. 난 내가 죽지 않는 살아서 평생 감당한 나를 향한 주의 계획을 포기하소서. 원하는 포기하소서. 원하는 사랑합니다. 오 예수님 기다리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주저하고 낙심하고 낙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국 나를 주의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 가운데 나를 이끌소서. 나를 이끌소서. 아버지 나를 이끌소서. 아버지 나를 이끌소서. 아버지 나를 이끌소서. 아버지 나를 이끌소서. 하나님 나를 그 길을 인도하소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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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라도 하나님 주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한국교회를 지킬 때 항상 나오게 하소서. 이 나라의 경제와 교육과 문화와 사회와 하나님 의료와 교육과 하나님 정치와 모든 영역을 책임지는 한 사람이 나오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가슴 뛰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마음껏 일하소서. 하나님
주를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고 초라한 자이지만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자신의 아들보다 더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시간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세상 가장 가치 있다 하시고 존귀하다 불러신 주님 앞에 하나님 오직 내 삶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순종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나를 통해 간절히 하기 원하시는 나 한 사람을 통해 하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명의 자리를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젊은이 교회에서 이 나라의 교육과 경제와 정치와 법조계와 의료계와 한국 교회와 교육과 복지 모든 문화역을 책임지는 그 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전혀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삶임을 우리가 신뢰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들어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주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매일 주가 부르신 그 삶 가운데 오직 주께 전심을 드려 충성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께 마음을 드려 드린 예물을 귀히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주께 드린 그 갈망과 모든 기도의 제목에 주가 친히 안수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알곡과 같이 쓰임받는 귀한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가 친히 책임져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루속히 남과 북이 주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 통일의 그날이 오게 하시며 하나님 세계 열방에 선교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셔서 하나님 선교의 새 문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존귀하게 빛나는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가 허락하신 사명 따라 살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들과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한 모든 이들의 삶과 심령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